Thank you.
여러분 안녕하세요. 음력 설을 이틀 앞둔 2월 6일 토요일 행복한 구강나무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학예연구사 김상은입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들으신 곡은요, 세종 때 만들어진 것으로 알려진 여민락이라는 곡입니다. 세종대왕이 백성을 생각하는 마음처럼 웅장하면서도 또 풍성한 그런 느낌을 주는 곡이었습니다. 원래는 총 7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1장부터 3장까지는 이렇게 느리면서 장중한 호흡의 장단을 이루어져 있고요. 4장부터는 빨라지면서도 가뿐가뿐한 장단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저희 기악단에서 빠르게 연주하는 부분을 연주를 했습니다. 그리고 원래는 조선시대에 용비어천가를 노래하던 관현악반주에 맞춰서 노래하던 곡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보신 것처럼 지금은 기악곡으로 연주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순서는 어떤 것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네, 궁중 건물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궁중 건무 어떠셨나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국악 공연을 볼 때 이 곡이 언제 연주됐는지, 이 춤은 또 어디에서 추어졌는지 이런 것들이 궁금하실 때가 있잖아요.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 특히 토요 이 프로그램, 종합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일정한 이런 형식이 있습니다. 앞서 보신 여민락이라든가 좀 전에 보신 궁중 건무의 경우에는 궁중음악 궁중무용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파트에 보통 이제 궁중에서 연주되던 곡이나 무용들이 연주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는 것이 민속무용 또는 민속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파트로는 창작음악 그리고 창작무용이 이런 식으로 이제 보통 구성이 되고 이제 국악 프로그램이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좀 전에 우리가 보셨던 궁중 건무의 경우에는 그 유래가 굉장히 오래되어 있다고 전해집니다. 그래서 신라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신라시대의 황창랑설화에서 유래되었다는 설도 있고 또 중국의 항우와 유방의 싸움이죠. 그 싸움에서 유래되었다, 기원되었다라는 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궁중 건무가 고려시대 그리고 조선시대를 거쳐서 궁중무용으로 정착이 되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한편으로 우리가 많은 그림에서 이 건무의 그림을 볼 수가 있는데요. 조선시대의 대표적인 화가죠. 김홍도 그리고 또 누가 있죠? 혜원, 신윤복. 네, 이 두 작가의 그림에서 부병루 연회도 그리고 쌍검대무에서 바로 궁중건무 또 장건무 이런 그림 모습을 또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또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하고 또 제가 좋아하는 작품 중에 하나였고요. 그리고 이 궁중 건무의 절정이라고 하면 아까 끝날 때 보신 것처럼 앞뒤로 몸을 움직이면서 도는 연풍대가 바로 이 춤의 묘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혹시 드라마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드라마 황진이에서 그 배우 하지원 씨가 바로 이 궁중 건무를 익히기 위해서 물가에서 수련을 하던 모습이 기억을 하실 겁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 보여드릴 공연은요. 우리 부산 지역의 대표적인 민속 놀이입니다. 좌수영 어박놀이를 보시겠습니다. 나 날 새겠다. 빨리빨리 좀 서둘러라. 아이고 성님아, 와 잠도 안 깼는데 아침부터 세상을 뜨는겨. 아이고 엄마, 나는 파도 소리에 잠 한 숨 못 잤다. 어이 오이라. 아이고 아줌마들 도대체 어디서? 도래질 하려면 빨리빨리 서둘러야 된다. 자, 이 줄 다 땡기고 나면 돔재래가 거하게 산단다. 그래, 이 줄 다 땡기고 나면 돼. 거하게 한 잔 샀구만. 자, 한번 땡겨봅시다. 으시고 에이 에이 에이
야.
굉장히 신명나는 무대였습니다. 다시 한번 무용단과 또 사물 그리고 태평소한테 박수 좀 부탁드립니다. 네, 부산을 대표하는 민속놀이였던 좌수형 어박놀이였습니다. 이 조선시대에 해군 수군이라고 하죠. 진영이 두 개가 있었는데 좌수형과 우수형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이 경상 좌도 수군 절도형이 있었던 어방,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어협동조합 같은 그런 어방에서 행해지던 놀이를 무용으로 보여드렸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좌수형 어박놀이 같은 경우에는 다섯 가지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가 오늘 보여드렸던 것은 두 가지인데요. 그 아까 그물을 이렇게 꼬는 모습을 보여드렸는데 그게 내왕소리라고 하는 과정이고요. 그 다음에 아까 가래로 물고기를 이렇게 푸어서 바구니에 담고 하는 그런 어떤 모습이 바로 가래소리, 이렇게 두 가지 과정을 이제 우리 무용단에서 재구성을 해서 보여드렸습니다. 이제 지금까지와는 좀 색다른 또 국악의 모습을 보여드릴 텐데요. 창작음악을 보여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경은 작곡, 검고중주곡 유현의 춤, 그리고 오지총 작곡 국악가요 쑥대머리를 보실 텐데요. 색다른 창작음악만의 어떤 매력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신 형용 정마곡방은 잔자리요. 생각나는 것은 님뿐이라 보고 지고 손가락 피를 내어서 정으로 임을 찾아볼까. 간장에 썩은 눈물로 임의 화상을 그려볼까. 개궁아가 추월같이 번듯이 솟아서 빛이 고져 전전반측 참 못 이뤄 호전몽을 어이 꿀 수 있나. 내가 만일 입 못 본 채 옥중원이 되고 들면 무덤 앞에 선만 돌은 망부석이 될 것이오. 무덤 근처 선나무는 삼삼옥이 될 것이니 생전사후 이 원통을 알아주리가. 뒤쓰란 말이냐 속 내 머리. 귀신 형용 정마곡방은 잔자리요. 생각나는 것은 님뿐이라 보고 지고 숲 대머리. 잔자리요. 생각나는 것은 님뿐이라 보고 지고 숲 대머리. 숙대머리였습니다. 숙대머리는 원래 춘향가, 판소리 춘향가에서
모진 고초를 겪은 춘향이가 옥중에서 이몽룡을 그리워하면서 불렀던 노래죠. 그래서 그 애잔함이 잘 묻어나는 분위기의 곡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국악 가요 형식의 쑥대머리로 성악단의 신진원 단원이 보여줬고요. 쑥대머리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여러분? 네, 쑥이 무성하게 자란 것처럼 머리가 헝클어진 그런 모습을 이제 쑥대머리라고 하죠. 그래서 얼마 전에 개봉했던 영화 도리화가 혹시 보신 분들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거기서 이제 수지 씨가 마지막에 배를 타고 그 노래를 불렀는데 그 노래가 바로 쑥대머리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앞에 들으신 곡은 검은고 중주곡이었죠. 유현의 춤이라는 곡이었는데요. 이제 검은고가 여섯 줄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 연주자가 봤을 때 위에서 두 번째 줄이 유현입니다. 줄 이름이고요. 그 춤을 추는 것 같다. 그런 의미에서 유현이 많이 쓰이거든요. 그래서 유현의 춤이라는 제목이 붙었는데 특히 이제 3악장 중에서 총 3악장으로 되어 있는데 2악장이 아주 묘미였죠. 언머리 장단. 덩, 딱, 쿵, 쿵, 딱, 쿵 이런 언머리 장단으로 되어 있어서 어떤 리듬감도 있고 한 창작 국악곡이었습니다. 자, 이제 숨가쁘게 왔는데요. 마지막으로 두 곡이 남아 있습니다. 첫 번째 보실 것은 아까 좌수영 어박놀이가 이제 부산 수영지역의 민속예술이었다면 지금 보실 것은 부산의 동네 지역의 동네 학춤을 보실 겁니다. 그래서 동네 학춤의 경우에는 그 도포를 입고 또 갓을 쓰고 그 소나무 밑에서 학이 거닐면서 노는 모습을 재현을 했고요. 무용단의 이 동제 단원이 무용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우리 세계 최고의 실력을 자랑하는 부산 국악원의 사물놀이 팀이 판꽃을 보여줄 텐데요. 그 각각 이렇게 짜여진 것 중에서 솔로로 이렇게 장기를 뽐낼 겁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잘했다 생각을 하시면 큰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어떤 교감이 굉장히 중요한 게 판꽃이거든요. 자, 그럼 저는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